법무부가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법무부는 살인 예고 송배 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 소송 제기를 준비해 왔다며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법상 불법 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살인 예고글 게시에 관한 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약 700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4천만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며 게시자에게 이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.